암컷거위들의 산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컷거위들의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거위 무리에서 완전히 독립한 레어그룹 거위들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반면 더기와 그레이 간의 싸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녀석들의 행동을 자세히 지켜보면 더기가 대부분의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만 항상 그레이가 이기는 걸로 마무리되어진다. 문제는 그레이가 계속해서 싸움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핑크를 제외한 암컷 거위들이 여전히 더기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더기는 무리에서 대장 거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레이를 공격한다. 그런데 그레이 뒤편에 있는 크리미가 그레이를 물면서 더기를 도와주고 있다. 그동안 싸움이 있을 때마다 누가 누구를 응원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크리미는 더기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요즘 들어 더기와 그레이 간의 싸움을 자주 지켜보다 보니 누가 누구를 응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그레이 뒤편에 있는 핑크는 확실히 그레이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잠시 뒤 크리미가 더기를 도와 함께 그레이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크리미는 곧바로 도망간 뒤 그레이를 응원하는 핑크를 공격한다. 이 하나의 장면만 봐도 핑크는 그레이 편이고 크리미는 더기 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참고로 크리미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레이를 응원하는 핑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핑크를 공격한 것을 알아챈 그레이는 더기와의 싸움 중에도 불구하고 크리미를 공격해버린다. 작년만 해도 금방 끝나버리던 싸움은 올해 들어 한번 시작하면 최소 10분 정도 싸울 정도로 치열해졌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던 녀석들의 싸움은 더기가 도망치면서 마무리된다. 그리고 그레이는 또다시 핑크를 공격하는 크리미를 응징해버린다. 요즘 알을 많이 낳는 농장의 동물들을 위해 굴껍질을 잔뜩 구해왔다. 잔뜩 쌓여있는 굴껍질을 보고 닭과 오리들은 호기심이 많은 듯 쳐다본다. 굴껍질을 많이 먹은 가금류는 잘 깨지지 않는 튼튼한 알을 낳게 되고 이는 녀석들의 식란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로 오리와 거위의 알은 껍질이 두꺼워 쉽게 깨지지 않지만 계란의 경우 깨지기가 쉬워 식란증이 있는 오리와 닭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굴껍질을 부셔서 꾸준히 먹게 한다면 동물들의 식란증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입체가 고운 것은 닭들이 먹고 큰 것은 오리나 거위들이 먹으면 된다. 사료통에 이렇게 넣어주면 동물들은 기가 막히게도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 농장의 참새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이제 닭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닭사료를 훔쳐먹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참새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새들도 농장에서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머지않아 이곳 농장이 숲으로 변하게 되면 더 많은 야생새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여기고 살게 될 것이다.